중흥건설 비자금 관련 수사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전직 지방국세청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어디까지 파장이 번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전직 광주지방국세청장 A씨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퇴직 후 세무사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탈세에 따른 형사고발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중흥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중흥건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이후 형사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주목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만큼 입증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현 전남도청 고위공무원과 순천시청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광양경제청 퇴직 공무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금액은 200억 원대. 이 가운데 공직사회로 흘러들어간 돈의 규모가 현재까지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 다른 공직자들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금 감면과 형사 고발 무마 등의 행위는 개인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조직적 비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정원주 사장을 구속한 검찰은 오늘 정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